으로 여러분들이 임의로 값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황사학을 나는 0.5를 주겠다. 그럼 황사 0.5로 깎아주시고 그다음 정사학은 0.1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좀 편하죠. 작업하기가. 어떻게 편하냐면 피치 1.5라는 거는 한쪽 방향 0.89인데 이 나사는 사실 100분의 1 단위는 거의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100분의 1은 포기하고 얘를 반올림해요. 그럼 반올림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0.9 정도 되죠? 그럼 0.9를 깎는다 보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반경값이 0.9는 반경.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해줘요? 2를 해주는 거죠. 실제 1.8만큼 깎습니다. 파이 직경값으로. 그럼 이 직경값을 아까 얘기한 대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자면 뭐 0.45 뭐 0. 얼마 막 이렇게 막 해야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 황삭 정삭 개념으로 해서 우선 황삭 3번 그럼 얼마가 되는 거 토탈 1.5 밖에 나가죠. 그 다음에 정삭 3번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0.3 되죠. 그렇게 끝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0.4 토탈 얼마가 되는 거예요? 1.8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혹시 나사가 팁이 깨져나가 버렸네. 나사 팁이 깨져나가게 되면 이게 과절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조절하세요. 이런 식으로 0.5를 두 번 나눠서 그러니까 0.5를 깨가 0.3 0.3 뭐 0.3 0.2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1.5 맞추시면 되니까 다 더하면 얼마죠 이게? 5 8 11 커졌나? 0.1로 할까요 그럼? 0.2 그러면은 8 11 1.5 됐죠? 1.5 다 더하면 1.5 될 거예요 이거. 그렇게 맞추셔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책보고 하실 필요 없어요. 책에 있는 거는 그냥 예시예요. 예시고 책대로 하실 필요는 없다. 여기다가 이제 0.1 총 3번만 더 추가시키면 되죠. 그러면 토탈 이제 1.8 나오는 거죠. 여기 0.1, 0.1, 0.1 이렇게 하셔도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프로그램 짜시고 그럼 그렇게 짜시게 되면은 굳이 책도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x는 20에 0.5 빼니까 21.5, z는 마이너스 28에서 안전거리 2mm 빼면은 26, f1.5 이렇게 해서 절삭력 키시고 이러면은 이제 나사 프로그램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 나한테 모달이죠. 모달이기 때문에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뭐만 바뀌냐면 x값만 바뀌는 거죠. x값은 21, x값 20.5, x값 20.4, x값 20.3, x값 20.2 이렇게 계산하시고 이게 최종값인데 이 최종값은 22-1.8 돼가지고 20.2가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20.2가 나온 거는 22에서 1.8을 뺀 값으로 보시면 되고 중간에 황삭 정삭 개념 나눠서 하실 때 혹시 팁이 부러질 경우에는 중간값을 좀 줄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된다.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럼 다 끝났으면은요 이제 마무리 지시되 자 마무리 지시고요 그럼 안전거리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종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프로그램 종류 하지 마시고 3번 공고 불러오세요. 회전수는 한 1500 정도 주신 걸로 하고 얘는 뭐 1000줘도 상관없어요. 1500이든 1000이든 상관없고 이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이 나사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사 깎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사 가공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사의 끝부분에 이렇게 버가 생겨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되게 날카로워요. 또 이렇게 버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나사 바이트가 아니죠. 정삭 바이트를 살짝 날려주셔야 돼요.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깎아주는 거는 T0304 정삭 공구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얘는 나사는 이제 마이너스 홍차로 줘야 되고 마이너스 대략 얼마 정도 주시냐면 마이너스 0.2에 0.3 정도 주세요. 그러니까 외경 지름이 생각보다 많이 작아요 얘는.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최대치 최대치예요 0.2잖아요. 그럼 최대치를 지게 되면 값이 얼마가 되냐 21.8이 돼요.
G40 X는 21.8 Z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렇게 공급을 불러오시고 그래서 22에 마이너스 0.2 공차 적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G01 Z는 마이너스 26까지 깎아주시고 절삭력 온 그 다음에 위로 띄워주시고 X는 한 26 정도 그리고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절삭 높아시면 되겠다. 끝난 거 이제 이렇게 종료합니다. 퍼센트. 그래서 나사가 끝나면은 나사 모서리 정사까지 해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마무리 해주시고 전 시간에 이거 A면 B면 프로그램 다 짰잖아요. B면 같은 경우에 메모장에 지금 옮기질 않았더라고요. 메모장에 좀 옮길게요. 그래서 얘를 싹 드래그 해가지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메모장에 가셔가지고 컨트롤 V 프로그램을 좀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옮겼으면은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혹시 이제 설명하다가 아니면 메모를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 그거 다 지우세요. 지금 있어봤자 득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해주고요. 저장을 합니다. 얘는 어제 E였어. B로 저장하시면 B, A, B 두 개. 총 프로그램 두 개가 있어야 돼요. A랑 B. 요거 제가 메일로 쏴드릴 테니까 혹시 어제 카피가 안 되신 분들은 요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NC ON 누르시고요. NC ON 그 다음 비상정지 해제 그 다음에 머신 레일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RF.RTN 눌러주시고 플러스 X 플러스 Z 눌러가지고 기계 오점 복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은 2D 뷰로 보세요. 2D 뷰는 요거 시커먼 화면 있죠? 시커먼 아이콘 눌러주셔가지고 2D 뷰로 보시고요. 그래야지 제어가 좀 편해요. 2차원 화면으로 좀 제어를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우선 소재부터 세팅을 합니다. 소재는 공작물 설정에 공작물 설정 가셔가지고 직경값은 50, 길이는 100 정도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소재를 이렇게 앞으로 좀 밀어줘야겠죠? 앞으로 밀어주는 거는 요 버튼 누르시면 돼요, 요거. 요, 밀어내기 버튼 눌러가지고 앞으로 좀 밀어주시고. 끝까지 밀지 마시고요. 조금만 남기세요, 조금만. 조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설치는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구 설치. 공구 설치는 여기, 툴 관리 가셔가지고, 이제 공구 설치를 하나씩 할 건데 우선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툴 데이터 있잖아요. 요거는 공구 목록이에요. 공구 목록 그래서 리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번호는 그냥 공구 목록 번호예요. 뭐 T0이 T0이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공구 번호랑 전혀 상관없는 목록 번호고 거기에 있는 1번 있죠. 1번의 외계 황사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수정하시면 되는데 팁은 35도짜 있을 거예요. 35도에 그 다음에 인서트 길이는 30 정도 주시고 그래서 35에 30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툴 길이 있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툴 길이 툴 길이를 155로 줄이세요. 155 그래서 35에 30에 155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이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툴 매거진 있죠. 툴 매거진 1번에 꽂으시면 돼요. 1번에 꽂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방식은 요 툴털이 추가 있잖아요. 얘를 눌러가지고 툴 스테이션 1번을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설치가 됩니다. 이거는 저 언제 쓰냐면요. 원래 이게 잡아 끌면 설치가 되는데, 이게 잡아 끌기가 안 되는 컴퓨터가 있어요, 간혹. 그럴 때는, 위에 있는 공구를 선택해 주시고, 툴 터렛에 추가, 툴 스테이션 1번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을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계 황사기 있죠? 또 더블 클릭하시고, 얘도 마찬가지 35도에 30에,
그 다음에 툴 길이는 이거 160대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